이렇게 화장실도 그냥 조원 같은 데서는 네.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그러니까 나갔다 올 때 말 보고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해요. 네. 아. 그럼 진짜 말 보러 갔다 올 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말 보러 갔다 와야 되는데 말 보러 갔다 올게요.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자주 하나요? 남자들은 말 보고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 저도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프레시 씨, 이거 케냐는 말 말고도 많은데. 나 코끼리 좀 보고 올게. 암사전 보고 올게. 뭐라고 하네? 케냐에서 오늘 할머니들이 그거 자연 따라 가요. 할머니들이 아니면 남자들이 군집 가요. 그다음에 아, 여자들이 짐 배고 가요. 침 뱉고 온다. 네, 침. 네. 아, 친구끼리 그냥. 나 침 좀 뱉고 올게. 프랑스에서 네. 화장실 간다는 표현. 우아비? 아, 시골 말이에요. 예, 시골 말. 케이크 만들어 간다고. 케이크 만들어 간다고. 케이크 만들어 간다고. 프랑스는 케이크를 만들러 갔다 온다. 시골에서 그냥. 네. 예. 불어로 뭐라 그래요? Je vais mouler un cake. 멋있었잖아. 주스랑 무는 케이크. 피앙카 씨. 미국에서는 진짜,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해도 돼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거 쓰레기 버리러 간다. 아니면 폭탄 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폭탄. I'm gonna drop some bombs. 그 잘만 좀 무섭게 들리겠어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좀 잘 써야 돼. 네, 뉴욕에서 좀 무섭게 들리겠어요. 네. 첼리스처럼 생겼으면 그 말 하면 안 되고. 영어로 많이 number one, number two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one은 작은 거, number two는 큰 거. 아 그래요? 예 맞아요. 불어도 그래요. 이메고 아니메고 둘. 근데 뭐 화장실 간다. 뭐 number one, number two. 근데 영어로 재밌는 표현에 좋은 거 저 nature calls 되게 좋은데 자연이 날 부른다. 핀란드에서 일단 예의 바르게 표현할 때 한국이랑 비슷하게 물 뿌리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의가 맞아요 이게 근데 유머 있게 표현하려면요 저는 릴리스 호텔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해요 릴리스가 있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에 이렇게 아 급하게 가야 되는데 갔다 오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릴리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 릴리스를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게 좀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한국 표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일 보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독일에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초콜릿 국기한테 수영 가르치러 간다. 독일어로 하면? Den Schokotalern das Schwimmen beibringen. 본 적이 없어요. 지역도 다르고, 지역에서 다르고, 또 친구들끼리 그것도 다르잖아요. 자, 크리스티나 씨. 제가 몰랐는데 이틀 있을 때 사무실에 다녔어요. 같이 일하는 남자가 갑자기, 아, 제가 팩스 보내러 가요. 아, 그래서 제가, 네네, 알겠어요. 그냥 10분 거리였어요. 15분? 그냥 그렇게 많이 걸어요. 왜요? 다시 왔어요. 아이고, 시원해요. 팩스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대답 안 와요? 팩스 마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대답 안 와요? 왜 대답 안 와요? 그래서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팩스 보냈어요? 남자가, 그렇죠. 화장실에서 팩스 보냈어요.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 나라에도 다들 있네요, 표현들이. 예. 태국도 있어요. 태국은 뭐예요? 그 친구끼리 안무인데. 친구끼리. 대표님이라면 팩스 보러. 팩스 보내러 간다. 소편, 이메일 보내러 간다. 팩스 보내면 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메일은 짧은 거? 그래서 이메일 보내.
그리고 올게. 그래요. 한번 화장실 에티켓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쉽게 모르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독일에서 공공 화장실에서 나오면 꼭 문 열어줘야 해요. 응? 그 문 닫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사람 있는 줄 알아서 그냥 문 앞에 계속 기다릴 거예요. 노크하면 되잖아요. 예, 그 노크하면 다른 사람한테 실례라고 생각해요. 노크는 예의가 없는 거다. 예. 아. 왜냐면 빨리 나오라고 하는 좀 뜻이 이렇게 느껴요. 예. 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 유럽에 가거나 그랬을 때 노크를 하면 안 되겠네요. 예. 남미도. 남미도 마찬가지. 미국은 어때요? 해도 되는. 예.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크는 매너입니다가 약간 미국 영화 많이 봐서 그런 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영국 비롯해서 뭐 독일, 유럽이나 남미에서 노크는 예의가 아니다. 태국? 태국에서는 변기 커버를 꼭 열어줘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다 닫아 놓는 곳이 많잖아요. 여자 화장실? 예. 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들어갔더니, 아, 이거 닫고 있네. 그 태국에서는 닫고 있으면 물 안 내렸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이것도 닫고 있네. 다른 화장실 갔더니, 어? 이것도 뭐 들어가네? 그래서 계속 다른 화장실 찾아가요. 아,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일 보고 나갈 때 휴지를 삼각 모양으로 맞아. 접어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잘 뽑을 수 있도록. 그게 매너예요. 정말 매너네요. 그게 네. 가게에서 한 게 아니라 손님들도 그렇게 해놓고 나와요? 네네네. 손님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배웠어요. 배웠는데 요즘은 그게 뭐지? 그거 부럽다고. 왜냐하면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 손으로. 그러니까 손도 씻기 전에 하는 거니까 예. 요즘은 그런 거. 안 좋다고 하네요. 네, 이태리에 가면 나가기 전에 화장실 꼭 가야 돼요. 왜냐면 밖에서 화장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화장실 필요하면 참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원래 지하철에서 많이 없어서 그냥 바에서 커피 사고 커피 먹고 화장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캐나다 마찬가지 자주 식당에 빨리 가야 되는데 식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리 급해도 죄송합니다. 물이라 원래 사람들이 물. 근데 왜냐면 물 내고 받는 식당이 많아요. 캐나다 물 돈 예. 내야 돼요. 네 이미 화장실 가야 되는데 물 사고 좀 아유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는 뭐 끝도 없죠. 다음 글로벌 퀴즈 핀란드로 갑니다. 요즘 핀란드에서 유행하고 있는 쇼핑은? 요즘 핀란드에서 유행하고 있는 쇼핑은? 근데 우리나라는 뭐 예전부터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 쇼핑 같은 게 굉장히 유행했지만 핀란드는 요즘에 굉장히 붐을 잃었다 이렇게. 정 모르시니까 따로 씨 정답은요? 정답은 쓰레기통 쇼핑입니다. 뭐? 쓰레기통 쇼핑. 쓰레기통?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돈을 펑펑 쓰는 쇼핑이랑 차원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게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네. 거기 그냥 신문이나 잡지를 가져가거나 유통기한 얼마 안 지난 음식, 빵이나 그런 것도 가져가기도 하고 뭐 컴퓨터 용품 같은 것 찾을 수도 있고 옷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요즘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분리수거 따로 안 하나요? 정책적으로? 예? 정책적으로 분리수거를 안 하나요? 분리수거를 하죠. 예,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가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많이 남잖아요 네. 음식이. 사실 뭐 2, 3일 지나도 상관없는데 팔지는 못하잖아요.